옛날 소경셋이 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해가 저물 때쯤 되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이 없자 그들은 발길 닿는 집 앞에 이르러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셋이나 되는 데다가 안 못 보는 소경이라 가는 집마다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매우 난처해하며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 부잣집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 없이 하룻밤 잠자리를 청했는데 때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그 집주인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집이 변변치는 않으나 쉬었다 가시지요. 얘들아, 이 어른들께 저녁 진지상을 올려라. 장님이라며 항상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는 자신들을 편견 없이 맞아준 것도 감사한데 귀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그의 공손한 말투에 세 사람은 감동하였습니다. 저녁까지 푸짐하게 대접받고 이튿날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잘 먹고 잘 쉬었다 간다며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각자 점괘를 하나씩 뽑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점을 쳤는데 세 사람 모두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고약하다며 각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을 안 보는 이만 못하네. 이렇게 고약할 수가 있나. 소경들은 각자 나온 점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맞춰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이 주인께 은공을 갚으려다가 고민거리만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경들의 모습을 본 주인은 너무 궁금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어떤 점괘가 나왔는지 속 시원히 말해주시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어서 말을 해주시지요. 소경들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오늘 낮에 주인이 비명에 가실 운이라고 어렵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죽을 운수도 미리 아신다면 살 수 있는 방법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사람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점을 쳐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서 화살로 말이나 매, 첩,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쏘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알려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로부터 이릉 이마 삼첩이라 하여 남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는 즐거움은 매사냥이고 둘째는 말타기이며 셋째는 첩을 두는 재미라는 뜻인데 이 셋 중에 하나를 죽이라고 하니 주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호사스런 취미나 즐거움에 빠져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런 재미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니 주인은 당장 활을 챙겨 나왔습니다. 셋 중에 무엇을 죽여야 할지 고민하던 주인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고 마당에 서 있는데 열린 마구간에서 말이 뛰어나왔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활을 겨눴습니다. 그러나 말은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도 모르고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와 자기에게 올라타라는 듯 등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을 의심 없이 그리 반가워하는 말을 본 주인은 차마 죽일 수 없어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마당에 서 있는데 사냥을 나갔던 매가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매를 향해 다시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매도 주인을 보더니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팔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이리 반기니 내 어찌 너를 죽이랴. 이번에도 주인은 활을 내려놓았는데 이제 남은 건 자신이 예뻐하는 첩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인 말과 매도 살리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첩을 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인은 첩이 지내는 방 앞에 가서 첩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첩이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유로 그러고 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벌벌 떨면서 살기 어린 눈으로 매섭게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 매는 주인을 보며 반가워하는데 자기를 보자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는 자신이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 짐작하고 화를 겨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이 있다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어 첩을 빗겨 화살을 쏘았습니다. 빗겨나간 화살은 방에 있는 장롱에 꽂혔는데 웬 남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장롱 밖으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첩은 평소에 다른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하였고 그 남자는 첩과 공모하여 그날 낮에 그 집주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뜻하지 않게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은 점괘를 알려준 새 소경 덕분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평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던 주인의 심성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의 행동을 칭송했다고 합니다.